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제품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너무나 잘 나왔고요. 다이캐스트 제품이고 해서 인기가 아주 만점이죠. 아, 좋은 리뷰들 많으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서 보시고 저는 얼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니 스타크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언맨 마크 50이 아주 영롱한 자태를 뽐내면서 들어있습니다. 손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 끼어져 있는 손 빼놓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등에 부스터가 있고요. 캐논도 있고, 네, 블라스터도 있습니다. 라이트업 때문에 수많은 건전지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탠드, 그리고 밑에 베이스까지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아이언맨 치고도 좀 크기가 큰 편이고요. 광빨 뭐 끝내줍니다. 도색도 너무 잘 돼 있고, 다행히 저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의 양품을 받았습니다. 네, 거의라고 한 거는 한두 군데가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워낙 하자율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 역시 헤드 조형 기가 막히죠. 잘 빠졌습니다. 아이언맨이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다 다릅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동성도 너무 좋아요. 비행할 때 목 들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여기가 빈다는 거. 근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말고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라이트업 할 수 있고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잘 달라붙습니다. 네, 여기 승모근 같은 거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어깨 덮개가 이게 쭉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 여기가 밀려가지고 도색이 까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연장시켜주고 가동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두두 움직여서 평소 때는 이렇게 가려주다가 가동할 때 움직여주고 접어주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웨더링 넣어준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데 이제 웨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요거 매력적입니다. 핫토이 맨 처음에 진짜 옛날에 처음 샀을 때는 이게 뭐 까진 줄 알고 제가 한 30초 정도 멘붕이 왔었는데 자, 여기 아크리액터 너무 잘 보이고요. 가슴 파츠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이렇게 안에 내부 디테일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있거나 추가 도색이 살짝 있었다면 더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가동할 수 있게끔 절개가 되어서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가동에 무리가 안 가도록 명치 쪽에도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허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동 범위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게끔 해줘서 나중에 포징 지을 때 굉장히 좋아요. 손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갈아 낄 수 있는 게 두 개 더 있고 전지 가동손과 리퍼서 쏠 때의 손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옆쪽에 보면요, 연장이 됩니다. 이게 이만큼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 고관절 연장됩니다. 밑으로 연장되고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도 있네. 이쪽과 이쪽 두 군데. 그 다리 90도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어쩔 수 없이 살짝 위로 덮어주면은 가동된 게 큰 무리 없이 되죠. 요런 아크리액터 부분들이 라이트업이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리도 뭐 여기 관절이 있어서 따로 움직이고요. 자, 무릎 관절 이중 관절이라 잘 움직입니다. 역시 이쪽도 색분할이라던가 도색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빨은 끝내주죠. 발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발끝도 움직입니다. 얘 발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뒷모습도 죽여주죠, 아주. 아, 등발 아름답습니다. 아주 근육근육해요. 여기 이제 커버가 있는데 이거 빼가지고 라이트업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플랩 올라갑니다. 이쪽도 그래도 이 안쪽에도 살짝 디테일 넣어줬고요. 좋습니다. 어깨 쪽만 라이트업이 여기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움직여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거의 그 양품에 가깝다, 거의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 여기가 딱 찍혔어요. 여기만 이렇게 웨더링처럼 은색으로 칠해줄까 생각 중인데 일단 아무튼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50으로 땅치기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옛날에는 엉덩이 쪽에 이제 그 관절이 연장이 되면서 이게 다리 모양이 수월하게 나왔는데 아, 지금 이제 그게 없네요. 이 포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짓긴 했는데 아이언맨 마크 50은 요 포징이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이언맨 하면 또 대표적인 포징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역시 뭐 땅치기 포즈는 아이언맨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 마크 50 라이트업을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아크리액터까지 다 불이 들어와요. 라이트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명을 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티가 덜 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실물로 보게 되면 아주 영롱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아, 손내도 아주 뭐 잘 되어 있죠? 여기 참 간지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역시 아이언맨은 라이트업입니다. 네. 리퍼서 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노 부스터를 끼우고 한번 이렇게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 영롱한 불빛과 함께 네, 라크 리액터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날아가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잘 살려 있어가지고 꽤나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노 부스터도 진짜 잘 나왔어요. 이 등에 있는 커버를 띄워주고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디테일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네. 조금 어둡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까지 연결이 되게끔 네, 잘 조용해주고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50 나노 부스터 달아봤습니다. 한번 네, 팔 쪽에 나노 에폰까지 한번 다 끼워보고 포징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블라스터에서도 이게 라이트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야 기가 막히죠. 하, 좋습니다.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이 부스터가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네, 요렇게 요런 것들이 개폐가 돼가지고 굉장히 요런 안쪽에 디테일을 잘 살려놨어요. 하, 여기 쪽에도 아크릴릭터 이렇게 딱 불 들어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 등 쪽에도 들어오고 아우 좋아 아주 그냥. 네, 이쪽에는 라이트업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요 캐논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극강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 아주 멋집니다. 자, 토니 스타크 헤드를 껴봤습니다. 우리 로다주 형님 나오셨고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눈이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뭐 페인팅이라든가 조형 자체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아끼던 피터 파커와 함께 세워놨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뭔가 약간 슬퍼지기도 하면서 아련해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네,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만큼 둘 다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